매미 소리 너무 심한데 이거? 제가 오늘 갈 곳은요, 일산 화정의 하나의 맛집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기에도 좋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먹기에도 맛있을 만한 그런 맛집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실까요? 지금 보면 시간이 2시 반인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지금 메뉴가 다 나왔는데 미친 것 같아요. 나 혼자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게 2인분이거든요? 쭈꾸미, 냉면, 피자, 샐러드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맛볼 수가 있는데 제 친구가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혼자 이만큼을 다 먹게 됐어요. 뭐 제가 여기 식당 거 다 좋아하긴 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거 쭈꾸미 소스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 이게 불에 두 번 구워가지고 불맛이 진짜 제대로 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할 맛이에요. 부모님들은 아니고 시원하고 되게 쫄깃쫄깃하고 요런 거. 특히 여기 아몬드를 굉장히 많이 뿌려줘요. 절대로 제가 왔다고 아몬드 많이 뿌려준 게 아니라 항상 올 때마다 아몬드가 가득 뿌려져 있어가지고 먹을 때 이 아몬드의 그 고소함과 바삭함이 확실히 느껴져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피자는 손으로 먹어야지. 약간 목 맥히다 하면 그리고 여기도 커피 기기가 있는데 그냥 일반 그런 식당에 있는 그런 커피, 밀크커피 마시는 게 아니라 진짜 원두커피 식사하고 이런 데 앉아가지고 밖에 경치 보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모임도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여기 셀프바가 있는데 야채도 셀프고 마요네즈가 셀프예요. 우리 쭈꾸미 먹을 때 뭐랑 같이 많이 먹어요? 그렇죠, 마요네즈랑 많이 먹죠. 근데 식당 가가지고 마요네즈 많이 달러 가면 눈치 엄청 보이잖아요. 근데 여긴 셀프라 가지고 눈치 보면서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매콤한 쭈꾸미에다가 이제 달콤한 이 마요네즈를 찍어 먹으면 어떤 맛이 나올지 먹어보겠습니다. 먹자마자 이 풍미가 느껴진다. 꼭 찍어 드세요. 네, 지금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먹겠어요. 진짜 이게 2인분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양이 너무 많아. 3명이서 2인분 시켜도 될 정도의 양이에요. 네, 제가 앞으로도 이 서울과 경기 쪽 맛집을 한번 찾아다니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